아이고, 떨어뜨렸어. 그래요? 자,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가 아닌, 자,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오늘도, 네, 잠깐만요. 오늘도, 네, 삼성 SSD, 네, 97025 플러스를 가지고, 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 여기? 여기요? 어디다? 뭐, 여기겠죠? 맞다. 아마 SSD 이거 엔더2로 개봉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남자란 말이죠. 끝까지 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유, 야, 이거 안. 그렇지, 맞습니까? 손가락으로 뜯습니다. 테이프란 말이죠. 뜯는 게 아니에요. 아, 맞구나. 아, 아니지. 뭐냐? 자르는 게 아니에요.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나이스. 자, 이 테이프가 무슨 테이프지? 테이프 특이하네. 뭐 실이 있어요. 이것이 이 박스의 실마리가 될 줄이야. 아니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보게 자네들, 너네들도 나이 들어봐. 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 예쏘야. 역시 대기업인 것만큼 잠깐만요. 이게 뭐지? 이거를 좀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페덱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다. 페덱스 익스프레스. 네, 특송. 특송 맞나? 예, 빨리 시핑하는 거, 빨리 배달하는 거. 예, 비싼 거. 네, 역시 야, 이게 삼성이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고, 뭐 회사 크고, 게다가 핸드폰이 뭐 쌉니까? 비싸지? 보입니까? 이게 돈이 나오나? 아,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네, 프리오더 보시죠? 그 다음에 자, 나옵니다. SM. 아, 잠깐만요, 좀 흔들린다. 잠깐만요. SM. S908WZKEXAC 모바일 삼성 S908W 블랙. 그래요, 가격 안 나오네요. 자, 시간이 됐어. 준비되었나? 깜짝아. 잠깐만 있어봐. 어우, 놀랬다. 어우. Your Galaxy experience begins now. Enjoy $50 off your next purchase. 오케이. 요 코드가 있네요. 아, 뒤는 뭐라고? 어우, 내가 사기당인 줄 알았어. 어우, 놀래라. 이렇게 뭐 없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놀래라. 오, 오, 예스. 박스 쳐버려. 야우. 야우, 갤럭시, 야우. 야,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게 두꺼웠어요. 네, 이제 충전기를 안 주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이거를 좀 아끼겠다고 이렇게 하네요. 아, 물론 뭐, 에휴, 그래요. 옛날에는 뭐줄거다 줬는데 이제는 뭐 다들 배가 불러가지고 뭐, 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때문에 그 차저를 안준 것도 있고요. 안 열려. 역시 삼성은 삼성을 열어야지 제맛이죠. 네, 참고로 이 SSD, 네, 이거 97025 플러스. 이거 500기가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할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지금 요 책상 위에 얹어 두고 있는데. 야, 이건 안 열리는데? 이거 너무 세게 했다가 얘 부러질 것 같은데? 남자는 한번 두드리면은 영원히 두드린다. 기사도가 죽었으니 맞나? 하여튼, 아, 야, 안 열린대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칼을 써야겠다. 칼이, 어머나. 안 되긴 뭐가 안 돼. 됐다, 열어주고. 여기 다 열렸나? 아, 여기 안 열렸다. 아, 왜 이렇게 단단하게 해놨어? 이 삼성아. 삼성아. 삼성 느끼겠니? 아니, 뭐랬지? 자, 열어주고요. 아, 저 SSD 죽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뭐라 되는지 볼까요? Galaxy S22. 얼트라. 그래요. 네, 얼트라. 한번 꽈봤어요. 야,
이번 잔에 그만 나오는 게 왜 안 나와 이거? 또 있니 밑에? 아 없는데 이 끝인데 이게? 아 그냥 여기 위에서 열고 그렇지. 자 등장 아유 등장합니다. 그대요. 영혼 죽지 않. 야 진짜 크다. 자 애플처럼 이렇게 문이 열리네요. 카메라를 보세요. 얼마나 눈알이 많은지. 와, 저거 나오죠? 아, 저거 나오나요? 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와, 야, 이거구나. 야, 카메라, 대다 크다. 와, 인덕션이야? 뭐, 딱히 여기 밑에는 뭐 볼 거 없습니다. 뭐 케이블 조금 주고. 어? 케이블도 안 줘? 이 자식들이? 내가 170만원, 아, 이따 갈 거야. 나와. 그렇지. 하,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타입 C 대 타입 C예요. 예, 타입 A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예, 정말 간단하다. 이때까지 제가 제품을 개봉하면서 M.2 SSD 다음으로 정말 허무한 그런 언박싱입니다. 안에는 뭐 설명서 있겠죠? 까봐라. 아이고. 이런 리카르 맛이 있지. 안 나오네. 아헤이 삼성 참 패키지. 그렇지. 야, 뭐 볼 거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국뽕 취할 시간이 왔는데 한글 있나? 한글 있어야 되는데. You know Korean? Huh? You know what I'm saying? 없네 이 자식. 이 삼성 감히 한글 안 나오나? 어? 영어 불어밖에 없네요. 아 이거 불어 맞아 근데? 아 불어다. 예 불하고 영어밖에 없습니다. 자 등장합니다. 이거 충전을 제가 지금 여기 다 USB 타입 A라서 아 이것은 되겠다. 제가 다 생각해놨죠. 이 보입니까 이거? A에서 Type-C로 바꿔주는 거 여기에 연결해 두고 자 연결해 두고 키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되는 걸로 뭐 되겠죠. 자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 S22 Ultra 노트의 새로운 작품 삼성의 최고의 작품. 어? 일어나. 배터리가 없는가? 삼성 갤럭시 Secured by Knox. 이거 왜 이렇게 이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 카메라가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지 맘대로 돼 이게 자꾸. 삼성 아 갤럭시 어? 이거 없어졌네. 근데 왜 얼트라란 말이 없어? 됐다. 오! 아 깜짝아. Welcome English Start. 예, 지금 신카드를 안 넣었기 때문에 아 지금 넣을까? 말하는 순간 넣으라네. 그러면은 예, 잠깐만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게 지금 제 그 A70 아 이거 또 왜 이래. 네 A70 이거 신카드 트레이 있는 곳이거든요. 얘는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S22 Ultra는 네 신카드를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 SD카드 왜 빼는 거야? 이 양반에 어쨌거나 자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 이렇게 넣는 건가? 자 유심 카드 유심 당신이 심이다. 아 이거 거꾸로 넣어야 되나?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구나. 넣고 넣었죠? 넣어주고 들어갔니? 들어갔다. 자, 들어가고 자 심 카드를 넣으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야 이거 치, 이거 아 너무 얇아 이거. 어디 들어가? 아 일로 들어오구나. 오케이. 아 뒤집자 그래. 자 뒤집고 그러면 일로 가겠죠? 자 어? 좀 있어봐. 안 들어갔는데? 좀 있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됐다.
문이 열리네요. 들어가서 한번 켜보자. Welcome, welcome. SIM 카드 detected. Restart your phone. 아니 윈도우 10이나 11이나 안드로이드나 다 뭐하면 재시작하래. 예? 애플 보고 배우십시오. 예? 애플은 뭐 물론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예, 애플은 그냥 바로 되던데. 자, SIM 카드를 넣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현상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삼성 둠. 어? 야. 저기? 야. 너 SIM 카드 뭐니? 알았다, 됐다. 파워 바이 안드로이드.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영상을 이제 컴퓨터로 전송해 두고 그다음에 스마트래 그 스위치인가? 그 삼성 앱. 네, 그거를 이용해서 네,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 타입 C 가지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핸드폰하고 얘하고 연결하면은 그게 스위치가 되나? 그걸로 통해서 되나? 네, 이거 되는 동안 예, 몇 가지 좀 스펙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네, 공식 사이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여기는 모든 정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스펙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2 Ultra 대 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네, 삼성 갤럭시 A70D 70 또는 70. 자, 이거 이거를 예, 저는 지금 이게 256기가고 얘는 128 맞습니다. 아, 네, 그 6기가였어 램이? 아, 그렇구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5G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뭐 있으니까 뭐 좋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거 오래됐구나. 아, 하기가 오래 썼다 이거. 그래요. 자, 그다음에 어? 커밍 수 2월 25일. 에? 예고해서 그런가? 뭐 어쨌거나 이제 받았습니다. 자, 크기는 보자. 크기는 아마 얘가 좀 더 클 거예요. 얘가 좀 더 슬림한 것 같네. 네, 뭐 그래요. 자, 그다음 두께는 S22 Ultra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네, 무게도 좀 더 무겁고요. 그다음 당연하죠, 크니까. 그리고 아, 저는 이게 좋았는데 이거 왜 SD 카드가 없어? 그런 말이 없네. 아, SIM 카드 밑에 나중에 나오겠다. 그다음에 이게 희한하네요. 2.8ms 레이턴시, 뭐 볼토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네, IP68 그 방수. 얘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A 시리즈는 보급품 폰이기 때문에 네,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지만은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얘는 1080p 플러스, 그러니까 Full HD 플러스, 얘는 QHD 플러스. 예, 해상도가 더 높죠. 그럼 얘는 제 거는 지금 6.7인치, 얘는 6.8, 조금 큽니다, 살짝.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9.0 그 처음에 출시했을 때, 지금은 제가 메신저 확인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안드로이드 12, One UI 4.1, 얘는 One UI 3.1. 그냥 이게 좀 다른데, 저는 얘는 하나밖에 없지. 그래 맞네. 스냅드래곤 675, 아, 11나노미터야? 아, 딱 그래요. 자,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은 그 엑시노스 2200, 그다음에 북미는 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퀄컴 SM8450, 스냅드래곤 8 Gen 1, 네, 4나노미터. 이거 ROW는 뭔지 모르겠네. RAW. 그래요. 네, CPU를 보면은 일단 차이가 크죠. 얘는 벌써 지금 코어 두 개가 최대 높은 게 2.0GHz인데, 얘는 하나가 2.8이고, 또는 스냅드래곤은 3.0이고, 아, 3.0이야? 어, 높다. 그래요. 그다음에 코어 두 개는 코어 3개는 2.5GHz 돌고, 스냅드래곤은 보자 2.4로 돌고, 좀 낫네.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성능이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어 4개는 엑시노스는 1.8이고, 네, 그 다음에 제 거 이거 스냅드래곤은 1.7입니다 얘는 뭐 볼품없죠. 네, 두 개가 이제 2.0GHz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는 1.7GHz.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이 다른데,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S21을 살까 말까. 예,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는데, 엑시노스를 사면은 AMD 그래픽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제가 알기로는 RDNA2 아키텍처인 걸 알고 있는데, 예, 저게 이제 제가 저희 그 라디언 6800 XT를 쓰고 있는데, 그랑 동일한 그 DNA를 가진 예, 모바일용
네, 그거인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솔직히 저는 그래픽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바일 쪽은. 얘는 마이크로 SD카드가 있고요. SDXE. 얘는 없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용량이 크죠? 얘는, 아, 얘가 128. 어? 왜두개 달라? 그리고 스토리지도 예, 조금 더 향상이 됐다는 거를 예,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 이런 거. 그다음 아, 예. 32메가픽셀. 108메가픽셀. 어우, 씨, 거의 3배인데? 예, 그래요. 아, 3배 넘지, 그래. 그다음에 이제 얼트라 와이드 앵글이 예, 제가 이거를 그 써봤는데 예, 정말 화질이 안 좋습니다. 멀리서 봐야 돼. 그러니까 줌인을 하면 안 돼. 안 보여. 다 막 으깨져 보여 막예 그리고 예8예 아까 여기 얼트라 와이드 맞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그래요 데프트는 뭐 솔직히 카메라 찍을 때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효과 있겠죠 있으니까 넣었겠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얼트라 와이드가 얘는 8이었는데 얘는 12 그리고 렌즈는 똑같 아그 포커 포인트라고 하더라 그 애퍼처 그건 똑같네 얘는 뭐 어쨌거나 뭐 저는 카메라 쪽을 잘 몰라가지고 예 어쨌거나 예 정말 큰 향상이 있고요 이 친구는 세 개인데 얘는 총네 개입니다 얘는 카저 정정 이거 세 개야? 아세 개구나 아 이제 알았네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실제로 뒤에 보니까 세 개네요 자그 다음에 셀피는 뭐 딱히 큰 차이 없지만은 아마 얘가 더 좋겠죠 아무래도 듀얼 비디오 콜, 뭐, 신경 안 쓰고. 야, 셀피가 4K 60이래? 오, 얘는 1080p 30밖에 안 돼요. 솔직히 이 카메라, 아, 그, 이 핸드폰의 그, 셀피 카메라는, 예, 진짜, 그냥, 볼만합니다. 예, 멀리서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카메라 화질 안 좋으면은, 멀리서 찍어야 돼요. 아니면 가까이 찍거나.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영상이 없냐?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지하셨네요. 8K 24. 아니 나머지 6 어디 갔어요? 30으로 해야지 뭐 어쨌거나 4K 30프레임도 60프레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4K 30밖에 안 됩니다 예 1080p 어? 240이 돼? 나 이제 알았네 카메라 녹화할 때는 딱히 뭐 스펙이 차이가 없지만은 뭐 아무래도 카메라하고 코덱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720p 960프레임 네 슬로우 모션 될것 같죠? HDR10 플러스 뭐그외 여러 가지 자, 그리고 이제 스피커는 솔직히 저는 스피커를 안 씁니다. 네, 아, 자, 이때까지 이거 A70을 쓰면서 스피커를 써본 적이 딱 20번도 안될 거예요. 다 이어폰 듣습니다. 뭐, 이게 다 지금 뭐, 어? 아, 없지. 아, 깜짝아. 예, 그래요.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Tuned by AKG. 뭐, 삼성 옛날에 S6 때부터 AKG였나? S8부터 그랬나? 하여튼 뭐, 그때부터 AKG랑 같이 이게 공동 작업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큰 차이가 있죠? 노트는, 아, 노트래. 얼트라는, 네, Wi-Fi 6E까지 되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AC밖에 안 됩니다. 예, Wi-Fi 6E, Wi-Fi 5. 그다음에 블루투스, 아, 어쩌다 내 핸드폰은 5.2가 안 되구나. 예. 블루투스 5.0까지 되고 얼트라는 5.2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코덱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GPS 뭐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고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네, NFC가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얘는 당연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게 전 좋습니다 USB Type-C 3.2 얘는 USB Type-C 2.0 얘가 이제 480 Mbps 얘는 최소가 5기가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얘가 젠 1이겠죠? 젠 2가 아니고? 뭐 그건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자, 배터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도 배터리가 괜찮긴 괜찮아요. 물론 수명이 달하긴 달았는데, 네, 일 끝나고 오면은 한 32%? 32%? 예, 남고. 그 다음에 얘는 5000, 예, 500mAh가 더 늘어났죠? USB 플러 딜리버리 3.0, 패스트, 아, 참고로 무선 충전이 되죠? 제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자, 색깔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만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예고를 하면은 280기가를 주는 게 아니고 250기가를 주는 거, 또는 256기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솔직히 스피커는 딱히 신경 안 쓰고. 아직 그 점수가 안 나와 있네.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네,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핸드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까? 3080 내놔. 아 뭐래? 자, 스타트. 자, 엔드 유즈. 오케이, 어그리. 다이그노스틱 데이터. 너뭘 가져? 아이고, 이걸 다 읽는 사람 있을까요? 잠시만. 어? 잠깐만. 어? 와, 120Hz. 오호호. 야. 원래 이래요? 잠시만. 보이세요? 늘어난데? 원래 이래? 처음 보는데? 뭐, 다 합시다. 뭐, 그래요. 뭐, 열심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 제 개인정보 좀 가져가도 돼요. 자,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나? 처음 보는데? 니어 디바이스. 이거 어쩌라고? 아, 오케이. 어그리. 자, 네트워크. 짠! 자,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되는 공유기를 1년 만에 써봅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자, 드디어 와이파이 6 공유기를 산지 1년 만에 와이파이 6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산지 1년 만에 저희 집에 아무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기기가 없어요. 심지어 노트북도. 네, 오케이, 넥스트. 제 언박싱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머님한테 노트북 사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와이파이 6가 안 돼. 다 와이파이 5야. Getting your phone ready. 됐다. Copy app and data. 이거 구해. 그래, next. 아, 이걸 해야 되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내비두고. 네, 이건 끄고. 자, 여기에 맞는 액세서리도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핸드폰 그 스크린 프로텍터 좀 밝게 볼게요. 네, 스크린 프로텍터. 자, S. 너 잠깐 좀 비켜봐. 이제 너희 주인공 시간은 다 끝났다. 넌 죽었어. 아, 뭐래? 자, 그 다음에 오 케이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크린 프로텍터. 잠시만. 아, 이것도 열어야 돼? 아, 진짜. 잠깐만요. 얘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 한 손으로 할수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란 말이지. 됐다. 됐다. 열어두고. 오케이, 저 제껴두고. 이뭐 뭔지 물었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했을 건데. 이거 S22 얼트라 맞죠? 맞네. 야,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저희 가게에도 이런 거 들어보면 다막 이렇던데. S20, 아, S 얼트라. 많이 이상한데? S 얼트라. 서시한데. 아, 여기 나와 있네. S 얼트라 20. 자, 나 잘못 썼어? 아닌데? 말을 이상하게 써놨어. 나와라. 나와라, 그대여. 자, 일단 크기는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 아, 다 개개인으로 되어 있구나. 오케이. 뭐, 맞겠죠? 오케이. 자, 제껴두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얘두 개야. 진짜 얘가 보스네. 근데 얘로 좀 더럽네. 왜 이렇게 더러워? 창고에 저 안쪽에 처박혔었나? 아니 근데 이거 새 건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했을 건데. 오케이. 열어주고. 어유.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아,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다행이다. 저기 칩이 있으면 큰일 나죠. 네, 벌써 지금 망가졌어요. 근데 뭐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IPC에게 학대를 당했던 우리 SSD 살아있나? 이렇게 하면서. 자,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에서 촬영될 영상이군요. 그래요. 자, 열어. 오, 야, 됐다 크네. 좀 나오면 안 되겠네, 좀? 한꺼번에. 쑥! 됐다. 자, 오, 야, 크다. 오, 저는 아재 스타일. 예. 오호호. 오, 케이스. Thank you. 오, 케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겠죠? 자, S22.
이게 잠깐만 내게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게 제 그 지금 쓰고 있는 그거거든요. 네, 얘는 O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비싸 생겼어요. 네, 비자 카드, 뭐 저 그 교통 카드. 이제 저거를 이리 옮기고 이제 S22 얼트라가 여기 들어가겠죠. 뭐 나봐. 오 예스. 오케이. 얘가 두께. 아이고 맞다. 이거 새 거지? 야 이거 좀 벌써 보십시오. 벌써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아닌 게 차이나. 얘는 이런 모양이 있어. 얘는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죠? 얘 들리니? 어 들린다. 오케이. 오 고급. 자 이 친구를 여기에 넣으면은 되죠? 자 넣기 전에 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오픈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 중간에 이거 왜 있지? 왜? 희한하네. 아 그래요? 자 앞에도 있지? 아 앞에 있네. 앞에는 나중에 뜯을게요. 저거 스크린 프로텍터를 입히고 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어? 안 들어갈래? 들어가 빨리. 존말할 때 들어가. 아 이거 밑에 빼자. 아 밑에 이거 좀 걸거친다. 잠깐만요. 너 나와봐. 나와. 나가. 그렇지. 자. 아이. 너. 야 안 들어간대 이거? 이거 잘못 샀나? 들어가. 푸시. 어? 안 돼. 어 진짜 안 들어간대 이거? 어? 왜 안 들어가지? 맞는데? 여러분들은 컴퓨터 조립을 잘하는데 이걸 조립 못하는 IPC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한 손가락으로 하니까 힘드네. 됐다. 됐어? 그래. 됐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는 나중에 옮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아 이 두 개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좀 허접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를 개봉해 봤습니다. 아우 이게 어우 야 안 해봐. 오 뭐 생선 비늘이 있어. 제 거 옛날 거는 그런 거 없을 건데. 네 그런 거 없네요. 그냥 시커먼 거네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S22 울트라 네, 개봉해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네, 모든 영상을 또는 모든 자료들을 네, 여기로 옮기는 거겠죠. 카카오톡, 그다음에 왓츠앱, 그 두 개만 네, 잘 이동되면 됩니다. 왓츠앱은 일할 때 쓰는 그 채팅 어플이고 카톡은 뭐 아시죠? 그래요. 카톡